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일본 논문읽기 오늘은 인플라메이션과 겟 디스바이오시스가 CKD, MBD 드라이버가 될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트레디셔널 CKD, MBD 파라다임을 보시게 되면 하이퍼 파라사이로디즘과 그 다음에 고인산 혈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로간 크로스톡 리서치를 통해서 면역세포가 관여해서 그 다음에 오스테오 그 이뮤놀로지, 그 다음 뼈와 그 다음 이뮤노 마이크로바이올로지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CKD MBD 패러다임을 보시게 되면 이뮨셀 디스펑션과 겉 디스바이오시스에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칼시피테이션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업데이트된 패러다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겉 디스바이오시스를 통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 포멘테이션 여러 가지 일어나고 프로테인 포멘테이션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톡신이 증가하거나 TNF알파, TNF 양성 T셀과 T알파, T헬퍼 17셀의 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테틱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티슈 인플라메이션, 이로 인해서 티슈 데미지가 발생해서 뼈에 이상이 되는 그런 기전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인플라메이션과 칼시피케이션 패러독스를 보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하이퍼 포스파테미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사이드로 인해서 T헬파 17셀과 T렉셀의 그 균형이 깨지면서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힘이 세지고 오스테오클라스트는 감소해서 본노숙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겉 디스바이오시스를 통해서 랑클이라든지 TNF, 인터루키 16, 17, 유리믹 톤신에 의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 라이트 셀에 영향을 줘서 베스큘러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거나 앞에 말씀드린 인터루키 16, 17을 통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영향을 주어서 본노수가 일어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CKD-MBD 드라이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겉 디스바이오시스와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CKD-MBD가 잘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